반학사회 간 윤서는 여기서 별일을 봤다. 바위? 인간계. 아니 잠깐만 또 산에서 우리 윤서 씨가 성황당이라고 있죠. 성황당. 산에 가면 있어요. 강원도 오색산장에서 촬영을 가기로 해서 개울가 옆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. 후레쉬를 김치니까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갖고 사면이니까 열리는 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판 받고 돌다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이렇게 꼼꼼하게 찾으니까 뚫어져 있어야 되잖아요, 바닥이. 근데 다 막혀 있어요. 희한하다 그러고서는 라이터를 꺼내갖고 불을 딱 켜는 순간 천장에 창을 이렇게 든 그 눈 이렇게 튀어나오고 시퍼런 사천왕 그 몇 분이 이 공중에 떠가지고 빨간 깃발 노란 깃발 그걸 보고 사람이 놀래면 비명소리 안 나와요. 절대 맞아요. 하고 밀고 열리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. 바지 때문에. 아니, 그래갖고 이겨갖고 사람 살려 그럼 뛰어올 거 아니야. 근데 소리가 안 나. 소리가 안 나. 아, 야, 그러면 바닥산에 간 윤서는 소환장에서 어디로 갔다 정답 확인해봅니다. 네. 바닥산에 간 윤서는 화장실 옆에서 볼일을 봤다. 아니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시지 그러셨어요. 왜 그랬어요? 아는 언니랑 제가 관악산에 갔었어요. 그래갖고 그 정점에 올라가는 도중에 이게 볼일이 무서운 거예요. 네, 그래갖고 저는 당연히 북한에서 저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바위 쪽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보더라고요. 아, 왜 보면서 가지 그러면서 부끄럽게 막 이러면서 다 볼일 보고 나와서 언니들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래갖고 아니 오줌 싸고 온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디서 오줌 싼 거냐고 그래갖고 그냥 저기도 쌌지 그랬더니 야 저기 조금 올라가면 화장실인데 어디 아무데서는 한 여기서는 그러면 벌금 낸다고 안 된대요 그래갖고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. 그냥 이런 데다 하면 그 나무도 잘 자라고 할 텐데 굳이 화장실이 있어야 되나. 자연 보호를 무지하게 외치시네.